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지역의 집을 먼저 팔지도 관건인데요. 똘똘한 서울 집은 끝까지 남겨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강희 기자입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1년에 진짜 몇천만 원을 한다고 해도요. 이거 지금 몇십억씩 오르고 몇억씩 오르고 막 이러는 걸. 다주택자의 경우엔 보유세가 수천만 원씩 늘어나는 만큼 결국 보유주택 일부를 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집들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저렴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처리할 수도 있겠죠.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내년 6월 시행 전까지는 서울의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세금 증가분을 떠넘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동네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